안녕하십니까? 고원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1980년 그해의 봄을 기억하십니까?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유신체제가 마침내 12.6 사건으로 막을 내린 뒤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온 나라 안이 새로운 기대로 가득 찼던 때. 사람들은 너나 없이 그 시절을 서울의 봄이라고 불렀고 그 봄은 머지않아 활짝 필 것으로 누구나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진정한 서울의 봄을 맞지 못했습니다. 그 봄은 봄이 아니라 새로운 겨울공화국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12.12에서 5.17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긴 쿠데타 기간으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그해 우리가 기다리던 서울의 봄은 과연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그해 우리는 왜 그 서울의 봄을 진정한 봄으로 맞지 못했을까요? 그때는 그 이유를 잘 알 수도 없었고 대답할 수도 역시 없었던 서울의 봄. 다큐멘터리 극장에서는 그해 서울의 봄을 2부작으로 다시 조명해 보겠습니다. 당시는 계엄하에 극도로 통제된 사회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기자들은 가장 빨리 가장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역사의 현장 그 한가운데 서 있던 기자들에게 과연 서울의 봄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었을까요? 아, 얘네들 어떻게 샀어? 예. 이거 오늘 그 최면 상단으로 들어간 거 좀 그랬어. 아, 좀 알아봐. 아, 왜 안 알아주냐고. 아, 박 기자. 아니, 어떻게 인박 좀 보여? 뭔가 있긴 있어. 아, 뭐요? 쿠데타요? 아니, 쿠데타요? 아, 그렇다면 그거 이상하잖아요. 아니, 쿠데타라면 어떤 결과가 있어야죠. 이건 정부가 전복된 것도 아니고 아, 조각도 오늘 예정대로 발표되고요. 아니야, 조각 내용이 좀 뜻밖이긴 해. 어제까지 나돌던 조각 내용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잖아. 이건 뭐 어떤 힘이 작용한 거 아닐까? 박 기자, 군 내부 움직임은 어때? 수경 사령관, 특전 사령관, 상군 사령관 벌써 다 교체 끝났고 아마 며칠 새로 별자리들이 대이동하게 될 거라는 정보야. 새로운 군부가 실세로 등장하는 건가? 전 선배, 공연한 신경 과민이에요. 아, 긴급조치 해제에다가 잘하면 복권조치도 곧 있을 것 같고 아, 잘 돼가는데 왜 그래요? 믿자고요. 예? 우리 믿어보자고요. 예? 아, 또 늦었네. 저, 먼저 국회를 갑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건 분명해. 문제는 나만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아, 참.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이거 알 수가 있나. 이러다가 이거 혹시 또... 12.12는 당시 대통령 시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건으로 역사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12.12를 계기로 신군부는 대대적인 군부 개편에 착수, 군의 주도권을 장악했고 이미 그 주역들이 실세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기독학생총연맹 이사장으로 있었던 한완상 교수가 정호영 씨를 찾은 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군부 실세라는 사람을 만나 군부의 생각도 알아보고 유신 반대 운동으로 구속된 학생들의 선처도 부탁할 겸 경북고등학교 선배인 정호영 특전사령관을 수소문에 만난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한 박사. 자, 앉으십시다. 네. 아, 그래. 어떻습니까? 요즘 며칠 전 한밤중에 일어난 총격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가 많던데요. 나도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러쿵저러쿵 말도 많고 우려도 많이 하고 있다고요. 무엇보다도 그 일이 혹시 앞으로의 민주화나 정치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혹시 그런 염려를 하는 분이 있으면 한 박사가 좀 잘 설득 좀 해주십시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아, 제가 오늘 선배님을 꼭 뵙자고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부탁이 한 가지 있어서 왔습니다. 그 대화 내용은 한 시간 이상은 그 사령관이 직접 12.12에 대한 사건의 개요와 그 순서를 시간 아주 그 분단위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결론은 자위적인 조치였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아, 그 지금 이 역사적인 시점에서 그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과 한국군이 어떻게 힘을 합쳐서 이 새 시대를 열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제야 세력과 군부의 합리적인 민주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이야기한 것은 그러나 한국 군부가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민주화의 물꼬를 터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 사령관께서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중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뭐 배웠어? 민주주의하라고 배우지 않았어? 그 이야기를 합시다.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를 1979년 12월 8일자로 해제한다. 유신체제 붕괴로 인한 변화는 예상외로 빠른 듯했습니다. 12월 6일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최규하 대통령은 이틀 뒤인 12월 8일 긴급조치를 해제, 4년 7개월에 걸친 긴급조치 시대에 막을 내렸습니다. 정치 분야에도 커다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정치인들의 빨라진 발걸음과 잦은 회동은 얼어붙었던 전국을 녹여 바야흐로 정치의 봄을 실감케 했습니다. 김영삼 씨는 신민당 총재 자리에 복귀했고 김종필 씨는 공화당 총재로 선출이 됐습니다. 가택연금이 해제된 김대중 씨는 복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헌법 논의 자체를 금지시켰던 긴급조치가 해제되면서 국회에서는 국회 헌법특위가 구성되고 곳곳에서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개헌을 해서 대통령을 뽑고 정부를 이양하겠다던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1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온 국민의 관심은 새 정부가 밝히게 될 정치 일정에 모아졌습니다. 본인으로서는 앞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정도면 국민의 대다수가 찬동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헌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어서 이에 수반되는 필요한 재반 조치를 착실하게 취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공명정대한 선거를 실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를 위시하여 각계 각층에서 헌법 문제에 관한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부로서도 앞으로 전국의 각계 각층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어가면서 적절한 시기에 구체적인 연구와 검토를 시작할 것입니다. 개헌을 손꼽아 기다리던 국민들에게 구체적 일정 제시도 없이 헌법 개정에만 1년이 걸린다는 정부 발표는 의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첫째는 최규하 대통령이 또다시 통일조치 국민대의원회의에서 뽑혔다는 것 자체에서 국민과 더불어서 신민당은 좀 떨떠름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거기다가 개헌을 1년 내에 끝마치겠다고는 했습니다만은 언제까지 분명히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그러한 약속이 없었어요. 저희들과 국민들은 빠르면 빠를수록 정권 이양 시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시기적으로는, 시한적으로는 1년 내, 그러니까 80년 말까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다 치러서 정권을 말끔히 이양해서 민정이 그때부터 수립되기를 바랐던 것이 국민과 저희 신민당의 입장이었습니다. 국회의 헌법특위가 구성된 것은 79년 12월 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나 뒤늦게 정부가 헌법연구반까지 구성해 개헌작업에 참여하겠다는 것 역시 의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미 국회에서 개헌작업이 시작된 상황에서 정부가 이렇게 나서는 것은 개헌작업을 일부러 늦추려는 의도가 아니냐 하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전국적으로 빨리 이제 수습을 하고 헌법을 맹글어서 해야겠다 하는 데는 여야가 의견이 일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수로 해가지고 여야 동수의 헌법특위를 만들어가지고 매일같이 헌법을 만들어 들어갔죠. 그래서 각 분과별로 나누고 그래서 헌법이 거의 다가 완성이 됐습니다. 뜻대로 헌법도 됐는데 정부에서 이송해 가지도 않고 이송한 거를 갖다 쾌히 받으려고도 안 하고 또 그 한간에 들리기를 무슨 군이 또 동태가 이상하다 군을 주목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러한 우려들을 감안했음인지 군부에서는 공석과 사석을 통해 군의 정치 참여니 군의 실세냐 하는 얘기들에 대해 일체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뭐 보안사령관이 한국의 실권자라니 뭐 여러 가지 그 유언비어가 아직도 내용을 잘 모르는 우리 국민들 간에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언비어가 하나의 유언비어로 끝나면 좋은데 역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많은 불순 세력이 우리 한국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순 세력으로 인한 그 유언비어가 계속 이것이 확대되어 나간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것은 역시 혼란을 조성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유언비어를 방지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하지만 신군부의 향방은 정부의 집산지에 있는 기자들조차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군은 절대로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거 믿어도 되는 거야? 우리 국민의 숙명적인 비극이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속고 나서야 속았구나. 무슨 얘기야? 군부는 반드시 정치 전면에 나서게 돼 있고 그 시나리오는 이미 다 짜졌다는 얘기야. 그 시기가 문제지. 같은 신문사의 정치부 기자와 국방부 출입 기자 사이에서조차 낙관론과 비관론이 엇갈렸습니다. 참. 아, 좋았습니다. 왔어? 아니, 국회 쪽은 어때? 말도 마세요. 하루빨리 개헌을 해야 한다고 노래를 부르면서 이쪽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쪽에서 저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말도 많고 사공도 많은지. 아저씨, 맥주 잔 하나 주세요. 네. 자, 한 잔만. 자, 네. 자, 아까 하던 얘기 말이야. 군부가 나선다 해도 무슨 명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자, 받아. 아무튼 국방부 주변에선 이미 사실로 굳어진 얘기야. 아이, 또 그 얘기입니까? 아, 박정권 하려 자금한 지 18년이에요. 에? 아, 국민들이 군사적권을 또 받아들일 것 같아요? 정치라는 건 힘의 논리야. 지금 실권을 쥐고 있는 건 군부고 그 실권을 언제 어떻게 휘두르냐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아무리 그래도 대세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의 대세는 문민정부라고요. 아휴, 정말 답답하구만. 빨리 개헌을 해서 대통령을 뽑고 나면 잠잠해질 텐데 말이야. 아니 근데 개헌 작업에 1년씩이나 걸린다는 건 이건 다 뭐야?
그동안에 뭔가 꽁꽁이 속이 있을 거다. 1년 다 지나고 나면 민주하고 뭐고 다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야당의 논리도 일리는 있어. 그렇다고 개헌을 하루 이틀에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의 봄, 서울의 봄 하는데 이거 봄이 오긴 오는 거야? 언제 갈수록 짙은 안개야. 안개 정국이란 말이 달래 나옵니까? 하지만 얼마 못 갈 겁니다. 자, 답답한데 술이나 드시죠. 네? 자, 그러자고. 네. 까짓거 끝이 보이겠지. 네. 낙관론과 비관론이 엇갈리는 상황 속에서도 정치의 봄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김대중 씨가 가택연금에서 해제된 지 약 두 달 만에 인천기념관에서는 새 김 씨가 처음 만났습니다. 정치의 봄을 실감케 하는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까지도 계엄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동아일보 회장이신 김상만 씨가 발의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연락을 하고 그리고 이 계엄 사령부를 직접 찾아가가지고 당시 계엄 부사령관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사진은 한 장 나야 갔다. 그러나 이 김대중 씨 관련해서는 사진 일체 못 나가니까 말하자면 그 계엄 당국의 허가를 받고 그리고 또 예, 안전 보장도 부탁드리고 그렇게 시작했던 겁니다만 그때 그 계엄 부사령관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사진만 한 카트 낸다고 했지 이름을 낸다 소리를 미처 못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이름 낸다 안 낸다 지시를 안 했겠지. 나중에 계엄 검열단에서 제 인사 이상 못 나간다. 그러니까 제목마다 양김과 제야 인사 등 트리오 회동 이게 나왔습니다. 여기 사진은 내면서 이름 못 내게는 그런 정도로 그게 말이 80년 그 사태를 상징 이야기하는 거죠. 보도 검열하에서 이름도 없이 제야 인사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이것이 바로 당시 우리가 맞았던 정치의 봄의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1980년 서울의 봄. 그 봄이 시작될 때까지만 해도 민주화는 역사의 대세처럼 보였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서울의 봄은 자욱한 안개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기대하면서 기다렸던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정치 일정은 그 어느 것 하나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고 실권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 군부의 향방 역시 아직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정치의 봄은 왔다지만 계엄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고 모든 정보가 통제된 가운데 온갖 소문과 추측들이 꼬리를 이었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른바 안개 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개 정국은 진원지를 알 수 없는 새로운 풍문들로 점점 더 짙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개헌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되던 80년 1월 10일경 정부가 이원집 정부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는 전국을 일대 회오리 속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당시 국민들에게 상당히 생소한 느낌으로 전해졌던 이원집 정부제란 권력을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분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통령 중심제로 거의 국민적 합의를 이뤄놓고 있었던 국민들에게 이원집 정부제의 등장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난 아무래도 그게 궁금해. 이원집 정부제가 실시되면 그 막강한 국무총리 누가 되고 허깨비 대통령은 누가 된다는 얘기야? 대체 의도를 알 수가 없어? 계속 눌러앉아 보자는 계산일 수도 있지. 어? 그대로 주저앉기는 뭐하니까 껄끄러운 유신원만 형식적으로 갈아입고서 말이야. 다른 얘기도 있던데요. 아 이거 혹시 신군부가 신현한 국무총리를 등에 업고 나서자는 작전 아닙니까? 아이 참, 이 사람아. 신총리가 등에 업히잔다고 해서 업힐 사람인가? 어? 그렇잖아요. 떴다! 웅덕아, 웅덕아! 어디? 아니, 어디 우리가 지금 있을까? 저 정부가 이원수 정제를 구상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정부가 굳이 따로 개헌안을 마련한다는 게 거기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번 집정부장한 걸 들고 나눠서 쓰면 뭐냐는 비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이원 집정부장가 최근에 문제가 나왔다는 게 사실입니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확정된 바 없습니다. 몇 가지 안을 놓고 신중하게 검토 중이니까 공연을 헛소문에 신경도 쓰지 마십시오. 아니, 그렇다면 그에게 주는 게 어딥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수님과 보도가 나갔는데 말씀하십니까? 대체가 어떻게 돼가는 거야 이거? 당시 법제처장이었던 김도창 씨의 증언에 의하면 이원 집정부제 검토설이 나오게 된 계기는 최규하 대통령을 통해서였다고 합니다. 이원 집정부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 측의 공식적 입장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정부의 이원집정부제 검토설 파문은 점점 더 확산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문은 정부가 헌법연구반을 해외로 파견하면서 첨예화됐습니다. 파견국 대부분이 이원집정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네, 적어도 그 외부적으로는 이원적 집정부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했거나 또는 이원적 집정부제로 몰아가기 위해서 연구반이 구성됐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정부에 관계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그 정부와 가까운 사람들이 좀 이원적 집정부제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논의를 하지 않았는가. 이 신군부 자체 내에 이런 연구 코미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뭐 내가 느끼고도 그 내가 근데 거기서 이제 그 기본적인 안을 내게 그 연구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된 걸 알고 있고 또 이게 헌법이 이제 본격화된 것이 그 3월 14일부터이거든. 3월 14일부터입니다. 그 이때쯤 되면 이 전두환 씨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다 그 아주 그 정착이 될 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 권력 그 권력 핵심의 그 변동하고 이 헌법 개정 절차하고 이렇게 맞먹어 들어가는 거죠. 이원집정부제는 개헌 정국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고 그런 와중에 이원집정부제를 둘러싼 신군부 결탁설이 나돌면서 그로 인한 파문은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헌법보고서가 최종 작성된 3월 초까지도 정부는 이원집정부제에 관해 공식으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론의식에선지 헌법연구반에서는 이원집정부제 연구를 기피하는 경우도 생기고 언학자는 연구 결과를 아예 빈 공간으로 남겨 고민의 흔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뜻하지 않게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임을 맡게 되었던 본인으로서는 그 당시 돌연히 조성되었던 정치적 공백 속에서 국가의 위난을 체험을 통하여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국가 권력이 대통령에게 과중하게 집중된 정치 제도 하에서는 대통령의 유고나 돌연한 거리가 바로 국가적 위기에 직결되기 쉽고 따라서 본인은 국가의 계속성과 안전보장을 확고히 할 수 있는 헌법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정부의 헌법심의위원회가 발족하던 날 최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이원집정부제를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발언을 해 개헌정국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 와중에 진원지를 알 수 없는 범여권의 신당설까지 등장해 정국은 또 한 차례 혼미를 겪습니다. 79년 말 범여권을 중심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신당설은 80년 2월로 접어들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재벌과의 연계설을 비롯해 구체적인 인사 명단까지 나돌던 신당설은 신현학 내각이 출범하면서 신현학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신당설로 굳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수고했소. 최근 두 분에 관련해서 신당설이 나돌고 있는데요. 저 오늘 두 분의 만남도 신당 결정과 여파에 돼 있는 건가요? 신당설 어디서부터 나온 얘기입니까? 저 앞으로 국회 운영 어떻게 나가실 겁니까? 오늘 두 분이 만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분이 만나서 하신 말씀을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얘기합시다. 다음에 합시다. 네? 아니, 그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좀만. 또
저 허탕이네 이것도. 아이고. 야, 참 요즘 취재하기 힘드냐 이거? 뭔가 있긴 있어. 있어 있기는. 예. 안녕하십니까. 아, 어서 오시오. 앉으시오. 네. 총리께서 신당을 만들고 있다는 정보가 저희한테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진짜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아도 여기저기서 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대체 내가 지금 신당을 만들어 뭘 하겠습니까? 마 이른바 경북 세력 TK, 지금 말하는 TK 세력들이 그 당시도 건전했고 또 세력이 광대했으니까 또 신학시 당시 총리였으니만큼 정치성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근데 제기와 대통령 정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신학 총리가 신당을 만들어서 삼김과 괴로워 볼 수도 있는 그런 가정은 섰겠죠.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신당설은 한때 신현학 씨의 신을 뜻하는 신당설로까지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군부가 연계됐다는 소문까지 나돌아 신당설의 파문은 더욱 확산돼 나갔습니다. 신당설에 가장 큰 부담을 느낀 것은 공화당이었습니다. 당의 이미지 쇄신을 위한 정풍운동으로 한 차례 회오리를 겪은 공화당으로선 특히 범여권을 중심으로 하는 신당설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온 국민의 공감대는 하루라도 빨리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아서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느닷없이 등장한 이원집정부제와 신당설은 정치권을 일대 혼란으로 몰아넣었고 안개정국은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민주화 일정은 다시 뒷걸음질 치는 듯했고 온갖 추측과 설이 난무한 채 결론도 없는 공방만이 오갔습니다. 당시 일간지에 실렸던 이 만평, 이것이 바로 당시의 전국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역시 신군부였습니다. 그동안 정치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수없이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2.12 사태로 이미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신군부가 과연 어떠한 진로를 선택할지 낙관론과 비관론이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란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유정의 의장인 최영희 씨가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찾은 것은 80년 2월 초쯤이었습니다. 신군부의 의중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전두환 사령관과는 결혼식 주례를 서준 적이 있어 개인적인 친분이 상당히 두터운 사이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국이 하도 어수선한 것 같아.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왔어.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해둬야 되나 걱정도 되고 답답도 해서요. 네, 그래서 저도 요즘에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상황 같아선 치안 문제 역시 전 장군의 책임 아닙니까? 그래, 어떻게 수습을 하실 생각이시오? 빨리 대통령을 뽑아서 전국이 안정되면 자연히 해결이 될 텐데 내가 보기엔 김종필 씨가 어떨까 하는데 어떻소? 글쎄요.
조금 뒤로 한번 같이 한번 잡으세요. 예? 여기서 좀 뒤로 가세요. 예. 그래 가지고 여기 보세요. 앞서 한번 대답해. 예. 여기로 보셔야죠. 앞으로 한번 가주시고요. 신군부가 서서히 정치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 시기는 과연 어떠한 때였을까요? 복권 전국을 맞아 국민들은 이제 바야흐로 본격적인 정치의 봄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씨의 신민당 입당 문제를 둘러싸고 신민당과 제야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이러한 골은 경북지구당 결성대회에서의 폭력 사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결국 4월 7일 양측 진영은 결별을 선언합니다. 공화당 역시 진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정풍 대상으로 지명됐던 이호락 씨가 공화당 총재를 정면 공격하고 나선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잘못 자살 생각이 있었으면 내 죽음을 각오하고 폐안까지 가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탈당하지 않겠습니다. 또 내가 마냥 정풍 대상이 된다면 김종필 씨나 나나 과거 경력을 보아서 나는 탈당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은 총재가 돼야 된다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 사람의 경력이나 내 경력이나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책임을 질 일이 더 많지 않느냐. 난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근거의 총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권의 앞날은 짙은 안개에 가리워져 한치 앞을 볼 수 없었고 대학가 역시 학내 문제에서 정치 민주화로 운동의 방향을 바꾸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총체적인 난국이니 위기 상황이니 하는 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던 때 강창성 씨가 보안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은 바로 그 얼마 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강창성 씨는 보안사령관 재직 시절 윤필용 사건을 계기로 군 사조직인 하나회를 뿌리 뽑으려했었고 그로 인해 전두환 보안사령관과는 서로 불편한 사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강창성 씨를 만나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강선배님 고맙습니다. 네, 건강은 좋으시고. 아, 예. 네, 앉으시죠. 수고가 많으시오. 네. 아, 정말 뵌 지 참 오래됐습니다. 네. 아, 뭐 전국은 점점 뭐 복잡해지고 이 뚜렷한 대안은 없고 그 무슨 묘안이라도 좀 없을까 해서 이렇게 선배님을 모셨습니다. 12.6 같은 큰 사건을 겪고 난 직후니 어느 정도 혼란은 감수해야죠. 조금 시간을 갖고 나면 잘 수습될 겁니다. 일부에서는 이 군이 정치에 좀 나서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말 귀담아 듣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소. 박 대통령을 보시오. 경제발전이라는 업적을 남겨놓고도 본인이나 영부인 모두 비명에 가지 않았소. 이런 말 신뢰가 되는지 모르겠소만 전 장군 역시 정권을 잡았다가 그 이상 가는 불행을 당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소? 거기 누구 없나? 밖에 누가 와 계신가? 서울시장하고 내무장관께서 와 계십니다. 내무장관은 선약이 없었는데. 그만 가봐야겠어. 아, 예. 그러시죠. 그로부터 4개월 후 강창성 씨는 비리 혐의를 쓰고 계엄사 합동수사본부로 연행됩니다. 신군부의 정치 참여 문제는 군부 자체 내에서도 조심스럽게 타진됐습니다. 김인호 장군이 신군부로부터
군 발전 방향을 연구 검토하라는 제의를 받은 것은 4월 초의 일이었습니다. 김윤호 장군은 12.12 직후 대대적인 군 개편 작업이 있을 때 그 한복판에서 군 인사 문제 등을 담당했던 6인위원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김윤호 장군이 연구 결과를 얘기하는 자리에는 황영시, 정호용, 노태우 장군이 함께했습니다. 군이 정치에 개입한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결론입니다.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명목이 있어야 합니다. 가령 북한의 위협으로 인한 긴박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이 4.26 때처럼 경찰력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기 어려운 시위 상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그럴 만한 상황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 군이 정치에 개입을 하면은 내 외부적으로 인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보안사령관의 중앙정보부장 겸임 문제가 얘기된 것도 바로 이 자리에서였습니다. 식사를 끝마친 다음에 만일 지금 보안사령관이 중정부장을 갖다가 겸직하면 어떠냐고 이러한 그 질문을 저의 개인 의견을 갖다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정부장 자리는 대통령의 임명 사항이다. 그 대통령이 임명하면은 그것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낀 것은 대통령께서 혹시 최 대통령께서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군복을 벗기기 위한 한 방편으로도 얼뜻 생각이 갔고 또 두 번째로서는 장차 그 보안사령관이 실력자 혹은 실권자가 되기 위하지 않은 건가 이렇게 저는 판단을 즉흥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 그동안 별일 없었습니까? 네, 각각께서도 건강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보부를 좀 맡아주세요. 네? 이 부장 자리가 너무 오래 비어 있었어요. 절 아껴주신 건 감사합니다만 대통령 시해범을 낸 곳이라는 시선이 아직 따갑습니다. 제가 이럴 때 부장 자리로 바로 올라간다는 건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합수부장 좀 오라고 하세요. 중앙정보부장직에 대한 얘기가 처음 나온 것은 12.12 사태 얼마 후인 79년 12월 28일이었습니다. 12.6과 함께 합동수사본부장에 오른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대통령 시해 사건 수사를 통해 중앙정보부의 기능을 사실상 모두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전 장군을 부른 이유는 이 윤일균 차장에게 정보부를 좀 맡아달랬더니 저렇게 극구 사양하는데 합수부장이 한번 권해보세요. 한번 해보시지 그럽니까? 외람됩니다만 제가 그럼 아이디어를 하나 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시죠. 각하 말씀대로 오래 비워두는 것이 그렇다면은 정보부장이 정식으로 임명돼 올 때까지 제가 부장 직무대행을 맡아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 그럼 그렇게 합시다.
아니 이 기사가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포고령 저축이요. 뭐요? 포고령 저축의 기준이 뭡니까? 잠깐 기다리시오. 역시 안 되겠어. 다른 기사로 대체하시오. 다음. 그럼 3, 4월경부터 보면은 내가 아까 3, 4월부터는 틀려먹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사북사학태라든가 유명한 단강사태입니다만 혹은 학원에서 그 학생들이 떠들어대고 이 폭력이 왔다 갔다는 이런 것이 당연히 그 검열관한테 깎여야 올 텐데 검열의 이 본질에 비추어서 본 뜻에 비춘다면 그건 냅둬요. 그런가 하면은 가령 그 뉴욕타임스 같은데 뭐 양김이나 상김이 일을 잘한다 이게 희망이 있다 그런 게 나면은 고개 깎여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원칙도 없고 논리도 없고 그러면서 혼란은 계속 가중되는 겁니다. 이 정치는 전국은 이게 무중력 상태거든요. 따라서 국민으로서는 또 국민한테 그 정보를 전달하고 또 국민의 의사를 또 반영하는 언론으로서는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간지 모르겠다. 안개 끼었다. 안 보인다. 아무래도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어. 아니 대체 검열 기준이 뭐야? 어? 이건 좀 자제해서 보도해야겠다 싶은 기사는 무사 통과고 또 키워야겠다 싶은 기사는 완전 삭제 아니면 두세 줄이고. 아, 참. 신민당 유혈 사태하고 학원 사태만 해도 그래. 다른 건 그렇게 까다롭게 굴면서 그건 삭제한 적 없었잖아. 안개정국 안개정국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앞장서서 안개를 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아니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잖아. 하지만 제한된 범위라도 사실은 사실대로 보도를 해야죠. 판단은 국민한테 맡기고요. 사실 보도라는 건 사실을 100% 그대로 보도할 수 있을 때만 통할 수 있는 얘기야. 지금처럼 입맛대로 느렸다 줄였다는 보도를 어떻게 사실 보도라고 할 수 있겠어. 하지만 그거마저 포기하는 건 우리가 우리 할 일을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봉오리 언론도 언론이라고 할 수 있겠어? 말하고 싶을 때 말하지 못하는 언론. 박 선배. 자자자, 이제 그만들 하고. 대체 무슨 의도일까? 드디어 수면 위로 등장할 때가 된 거지. 아, 뭐가요? 예. 아, 어서 오시오. 앉으시오.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중앙정보부장을 겸임하겠다며 신현학 국무총리실을 찾은 것은 3월 말의 일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중앙정보부장직은 4개월째 공석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정보부장 자리를 더 이상 오래 비워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대두될 때였습니다. 중정부장 임명 문제는 대통령 각하 소관 아니오.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오. 중앙정보부를 더 이상 오래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두환 사령관은 당시의 어지러운 시국 상황과 사회 일부에서 일고 있는 김재규 구명운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자신의 겸직 의사를 강하게 내비쳤다고 합니다.
내 소관은 아니지만 의견을 물으러 왔다니 얘기는 해주겠소. 얼마 전 가깝게도 진언을 드렸지만 나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부장을 맡아야 한다는 생각이오. 대통령에게 와서 이것은 내 권한 문제도 아니지만은 진언을 합니다 하고 말하기를 정보부를 저런 흐트러진 상태로 두지 말고 빨리 책임자를 임명을 하되 군인으로서 하지 말고 민간인 출신으로서 임명을 해서 정보 계통을 양립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진언을 했습니다. 그 뒤에 전두환 씨가 내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게 언제쯤입니까? 그것은 3월 말경이 될 겁니다. 3월 말경이요? 그래서 겸무를 해야 이 정보부를 안정시키고 올바른 궤도에 올릴 수 있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 전두환 씨가요? 예. 예. 그래서 본인은 그것도 일리는 있는 일이지, 얘기지만은 내 권한 밖의 일이고 내가 관여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나한테 이왕 얘기가 왔으니 이견을 말한다면은 겸무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말했습니다. 일부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80년 4월 14일 중앙정보부장 서리에 임명됩니다. 서리라는 꼬리표가 붙은 것은 중앙정보부법 제7조에 중정부장은 타직을 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 국가 보위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공로만큼이나 정보부는 지난 20년 동안 이권과 부정부패 또 월권 등으로 인해서 지탄 또한 많이 받았습니다. 정보부장을 지냈다는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추태를 부렸고 또 국가 원수를 시해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똑똑히 알고 또 인정을 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원하는 중앙정보부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본인은 앞으로 단호하게 내부 정비를 하겠습니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정보부장직에 오르자 그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이 같은 반응에 대해서 전두환 정보부장은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나섭니다. 중앙정보부장직을 겸직하게 되셨는데 앞으로의 정치 발전 일정과 개헌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하는 일은 뭐 그런 뭐 정치 문제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뭐 정치 일정에 관해서는 뭐 정부에서 이미 누누이 밝힌 바가 있고 뭐 또 개헌안 역시 그 정부와 국회에서 뭐 계획대로 잘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뭐 제가 하는 일은 이 정치가 좀 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본인 그리고 또 이 중앙정보부가 해야 할
기본 임무라고 이 본인이 생각을 합니다. 전 장군의 중정부장 겸직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불만을 표시했다는 소리 있는데요. 생각을 해보시죠. 이 중정부장 임명에 관한 인사권은 뭐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뭐 근데 우리의 그 우방국인 미국이 뭐 대통령 그 인사권에까지 관여를 해서 뭐 내정 간섭을 하고 또 그렇게 저 불편한 관계가 서로 되는 걸 자초하겠습니까? 뭐 이 공연한 낭설입니다. 전사령관의 중정부장 겸임을 지켜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군이 정치에 개입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중정부장 겸임으로 인해서 정치 발전에 어떤 그 차질을 빚는 일은 마 결코 없을 겁니다. 이 기자회견 내용은 신문에 그대로 보도됐고 국민들은 이 약속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외신에서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중정부장 겸임 사실을 해설기사까지 곁들여 싣고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는 전두환 장군이 두 개의 정보기관을 동시에 장악함으로써 최고 실력자 중 한 사람이 되었다고 보도했고 일본 신문들은 계엄 행정을 지원해온 전사령관이 표면에 등장했다. 강요회의에 정식으로 참석할 수 있어 정부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외신을 인용 보도한 국내 신문에는 주요 부분이 삭제된 채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당시 신군부는 왜 굳이 외신 내용까지 삭제해가면서 중정부장 겸임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을 감추려고 했던 것일까요? 당시 외신 보도를 인용한 한 신문 기사 중 삭제된 것은 정치의 흐름을 좌우할 만큼 강력한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중앙정보부장이 되고자 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아니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결국 후에 역사적 사실로 증명이 됩니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중정부장 취임. 그것은 바로 이른바 신군부가 마침내 정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안개 정국 속에서의 첫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통제된 언론, 제한된 정보 속에 있었던 당시의 국민들이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게 된 것은 훨씬 뒤의 일이었습니다. 국민들이 눈과 귀가 가려진 채 안개 정국 속을 헤매고 있는 동안 역사의 물줄기는 이미 그 방향을 바꾸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통령 각하께서는 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안보의 중대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이 중앙정보부장 직을 너무 오랫동안 공석으로 두는 것은 이 중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보안사령관의 중앙정보부장 겸임으로 군부가 정치에 개입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뭐 양대 정보기구를 장악함으로써 정치 발전에 어떤 차질을 초래할 것이다 하는 그 일부 억측은 지나친 기우에 불과합니다. 뭐 그러한 기우와는 반대로 뭐 안팎의 난관을 극복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함으로써 정치 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언론의 입지가 좁아져 꼭 필요한 정보마저 공급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언론기관의 보도 검열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철폐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질문 잘 하셨습니다. 본인은 언론의 자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보도 검열은 개헌법상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조치로서
뭐 이 계엄이 존속하는 한은 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원정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1980년 서울의 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봄은 봄이지만 꽃샘추위가 제법 매섭거나 어떤 이유로 해서 그 봄을 마음껏 누리지 못할 때 봄은 왔으되 봄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곧잘 출래불사춘이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1980년 서울의 봄, 유신체제가 12.6 사건으로 막을 내린 뒤 대부분의 국민들은 민주화의 진전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2.6이 있은 지 반년이 지나도록 정치 일정은 구체화되지 못한 채 계엄 상황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전국은 이원집정부제 논란과 신당설로 이른바 안개 전국의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80년 4월 14일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중앙정보부장 서리에 임명되어 정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언론의 통제 때문에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통제된 언론 속에서 국민들이 그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은 훨씬 뒤의 일이었습니다. 계엄하에서의 보도검열이란 법적으로는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원칙이 어땠는가 하는 점일 것입니다. 당시 검열을 담당한 이들의 원칙은 어떤 것이었고 검열 과정을 통해서 의도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보도 검열 단장으로서 일을 하시면서 보도 검열에 대한 지침은 누구로부터 시달을 받습니까? 보도 검열 지침은 우리가 계엄사령부의 소속입니다. 저희 장교들이. 그래서 그 계엄사령부에는 보도처라고 하는 이게 처가 있습니다. 그 처장이 장군인데 거기에서 기본적인 지침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 매일 지속되는 검열이다 보니까 이게 사항 변화가 그때그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변화는 이자에게 한 이상재 씨가 3월 달에 와가지고 그분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검열을 실시했습니다. 그 당시 시청 상황실에 설치되었던 보도검열단, 이병찬 단장의 집무실이 있었습니까? 없었던 걸로 압니다. 그 당시에 정인의 방은 있었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이렇게... 방이 있었습니까? 그 이왕 비어있던 방을 하나 썼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보도검열단의 보좌관 직책을 갖고 있으면서 단장은 독방을 안 갖고 있고 보좌관 직책을 갖고 있던 정인은 그 당시에 독립된 방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계엄사의 이병찬 대령은 비상계엄하에 통상적인 검열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평범한 정훈 장교였습니다. 그가 검열단 사무실에서 피아노를 쳤던 이유는 자칫 딱딱해지기 쉬운 검열단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청에 설치되어 있었던 계엄사 보도검열단을 실질적으로 지휘했던 것은 신군부가 언론을 통제할 목적으로 80년 3월에 만들었던 보안사 언론대책반의 팀장인 이상재 씨였습니다. 다 됐습니까? 도대체 잘라내는 기준이 뭡니까? 여보세요. 이 기사는
조간에 이미 비슷한 내용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기준을 알아야 맞춰서 써올 거 아닙니까? 그래야 당신네들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잖아요. 기준 뻔하지 않습니까? 조간엔 되고 석관에 안 되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우린 알지 못해요. 보좌관 시대로 하는 거니까. 그럼 보좌관에게 건의하세요. 같은 기사가 어딘 되고 어딘 안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리고 검열 시간이 신문마다 달라서는 안 된다고요. 30분이 늦어지면 갑판 4,000부가 손해란 말입니다. 계엄사의 보도검열단에는 계속해서 보안사 언론대책반을 통해 검열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보도검열단이 주로 통제한 기사들은 대권 후보나 정치를 전망하는 내용, 여야 정치인의 정치 활동과 재야 인사들의 동정, 그리고 군부의 움직임 등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각종 매체에 의한 정상적인 정보 유통이 극도로 제약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비통신이나 카더라 방송에 의하면 하는 식으로 각종 유언비어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K공작계획, 킹 또는 삼김씨 영문 표기에 앞글자를 따고 있다는 이 계획은 보안사 언론대책반이 추진하고 있었던 계획이었습니다. 이 공작의 1단계 착수 시점은 3월 24일, 종료 시점은 5월 31일이었습니다. 공작 계획의 큰 줄거리는 보도검열과 언론인 접촉의 두 가지였습니다. 그 가운데 보도검열의 방향을 보면 우선 여야 정치인들, 특히 삼김 씨의 대권을 향한 정치 활동을 구태의연한 정치 작태 등으로 비춰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움직임을 정당화하는 보도는 삭제하도록 했고 노동운동은 그 양상에 따라 선별적으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청계 피복노조의 농성투쟁을 시작으로 4월 24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노사본규는 719건, 79년 한 해보다 무려 7배가 많은 건수였습니다. 이처럼 노동운동이 활기를 띠어가던 무렵 4월 21일 강원도 정선군 사부급에서 소위 사북사태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임금과 어용노조 문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어용노조의 지부장이 회사 측과 짜고 노조의 임금 인상률을 몰래 합의한 사실이 노조원들에게 전해지자 노조원들은 농성을 시작했고 경찰은 이를 불법 집회라는 이유로 해산시키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농성이 소위 사북사태로 발전하게 되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 당시 지서장인 어윤철 지서장이 바로 저희들이 지금 추측하고 있는 데는 아마 경찰 병력을 더 정원하기 위해서 아마 지서로 가려고 집차를 탔던 모양입니다. 그랬을 적에 광부들이 가지 못하게 앞을 집차 앞을 바로 막으니까 그 사람들이 집차를 그냥 바로 전진을 하면서 광부들을 부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돌발적으로 광부들이 경찰차에 사람이 치였다 하니까 돌발적으로 사태가 돌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경찰서 그렇게 지서 사북 지서가 점령을 당하고 광부들인데 그래서 이제 경찰들은 다 피신을 했습니다. 광산 노동자들은 이 일을 도화선으로 그동안 회사와 어영노조에 대해 품고 있었던 불만을 한꺼번에 터뜨렸고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중앙의 신문방송은 24일에야 이 사태를 보도하기 시작했는데 어영노조 지부장의 부인을 린치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북사태는 큰 충돌 없이 수습됩니다. 기자? 아 진짜 기자야? 아, 중앙일보의 탁경명이라고 합니다. 신분증 보여드릴까요? 아, 네가 바로 그 탁경명이야? 너 따라와. 너 조사해볼게. 아주, 아주, 아 왜 이러십니까? 이거 봐요. 아, 이거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탁경명 기자는 당시 장성 주재 기자로서 광산 관련 그 자격증을 여러 개 갖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기자입니다. 그런데 그 탁 기자가 그 사북 사태가 일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상당히 깊은 보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어느 신문보다도 그런 것이 아마 군이 그 탁 기자를 구속해서 구타하는 그런 사건으로 번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그 당시 중앙일보 동양방송 기자 200여 명은 이 저희 그 편집국에 모여서 탁 기자를 구속하게 된 군 당국의 요인을 검토를 하고 저희들 대책 마련을 하고 3일 동안 농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날 그 탁 기자 그 구속 사건을 보도를 하는데 저희들이 3단 스페이스를 잡아가지고 계엄 당국에 갔습니다만은 그걸 보도하지 못하게 해서 저희들이 백지로 그 3단의 백지로 보도됐습니다. 당시 검열의 방침은 삭제된 기사 대신에 다른 기사를 삽입하도록 하는 것이었지만 이날의 신문은 다른 기사로 채우지 않은 채 제작되었습니다. 백지로 남겨진 신문. 당시 많은 신문에서는 이 같은 방법으로 부당한 언론 통제에 대해서 항의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항의를 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어도 정작 그 항의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신군부는 이런 언론 통제를 통해서 국민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려고 했습니다. 또 당시의 기자들은 신군부의 언론 통제 방향이 오히려 혼란 방치의 성격을 띠고 있지 않았나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삼김씨로 상징되었던 정치권의 움직임 못지않게 학생들의 움직임 또한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당시 학생들의 움직임은 어떠했으며 또 그것은 신문과 방송 등 언론에 어떻게 보도되고 있었을까요? 유신체제의 대명사였던 긴급조치가 해제되자 대학생들은 겨울방학을 이용해 학원의 민주화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시켰습니다. 개학을 하자 재적을 당했던 학생들이 복학했고 해직 교수들도 다시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학생들은 먼저 유신 체제에서 꽁꽁 얼어붙었던 학원의 민주화를 위해 기존의 학도옥단 대신에 학생회를 부활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어영 교수 퇴진, 학내 언론의 자유화 등 학내 민주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대학가는 4월에 들어 병영 집체 훈련 거부 문제로 일대 전환을 맞게 됩니다. 학생들은 병영 집체 훈련이 군사 문화의 잔재라고 거부했으나 그 거부는 학생들의 안보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비춰졌습니다. 학생회 지도부는 병영 집체 훈련을 계속 거부할 경우 국민들과 괴리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마침내 병영 집체 훈련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대신 지금까지 학내 문제에 머물렀던 운동 노선을 바꿔 계엄령 해제 등 본격적인 정치 투쟁으로 전환합니다. 5월 2일에 서울대 비상학생총회는
이 문제에 대한 찬반 양론이 격돌했던 집회였습니다. 그 집회장에서의 분위기는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계엄 해제 요구 및 정치 일정 밝히다라는 학생들의 민주화 요구가 하나였고, 또 하나는 학생들 다수의 의견이었던 이젠 더 이상 군사 문화의 잔재를 털어버리기 위해서라도 병영 입소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견해들이 왜 짓밟혔는지라는 데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 모인 자리에서 일부는 학생운동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운동에 있는 선배분들과 상의를 해서 제가 발언에 나서게 됐는데요. 그때 발언의 핵심 요지는 민주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들 모두의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용기의 내용 중에는 우리가 민주적으로 선출한 지도부를 중심으로 우리 견해를 집약을 해서 계엄 해제를 요구하고 국민들에게 어떤 평화적 민주헌법의 완성을 위해서 모두 다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하는 아마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고, 이 부분이 학생 다수 대중의 의문을 풀어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그날로부터 서울 시내 및 전국에 있는 대학에 걸쳐서 학생들의 그 민주화 시위 자체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평화적으로 시작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어떠한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도 없었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밝히고 싶습니다. 병영 집체 훈련 수용을 계기로 학생운동이 학내 민주화 문제에서 정치 투쟁으로 전환함으로써 신군부와 대학의 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 진원지가 분명치 않은 5월 13일 학생들의 총궐기설이 유포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대학을 갔습니까? 5월 1일쯤 상당히 그 시끄러운 징조가 농후에 벌 때입니다. 아직 학생들이 시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랬더니 그 지금도 기억합니다만 정일권 씨로 말 같으면 이제 군부의 그 이 정부가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오십니까? 그래서 제가 한 20일 내에 한 달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까지는 세상이 달라질 겁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20일경에 그 김재규 씨가 처형됩니다. 박 대통령 시해범이죠. 그러면은 학생의 제야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걸 계기로 반격을 취할 겁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결과는 최 대통령 체제를 그냥 끌고 가면서 집권은 자기들이 주느냐, 헌법을 그렇게 조절하느냐, 안 그러면은 아예 처음부터 권력을 잡아버린다. 그렇게 그 내부에서 자기들이 상당히 그 의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자기 판단으로서는 후자일 거다. 직접 집권할 거다. 그러면서 그 박주관 돌아갈 때까지는 세상이 달려있을게요. 그 웃던 생각이 나요. 그런데 아는 자라거나 그 사람 말이 정확합니다. 5월 2일부터 13일까지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학생들은 학원 문제 해결을 미완의 과제로 남겨둔 채 전두환 씨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와 최규하, 신현학 정부를 성토하는 교내 시위 및 철야 농성을 계속했습니다. 당시 학생과 재야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순조로운 민주화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정치 일정을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5월 10일 그 출국 시기에 대한 의혹 속에서 최규하 대통령이 중동 순방길에 오릅니다. 별 수 없이 정치 현안 문제에 대한 논의는 그의 귀국일인 17일 이후로 미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12.6 이후 첫 임시국회를 5월 20일에 열기로 여야가 합의합니다. 그런데 이때 공교롭게도 정치권과 언론계에는 남침설이 유포되고 있었습니다. 일본 방위청의 정보라. 이거 큰일이구만.
일본 방위청으로부터 북괴 특수8군단이 자취를 감췄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미국 측으로부터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중공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어제 오늘 관계관 회의를 열어 정보를 분석한 결과 전면 남침은 아니지만 15일부터 20일 사이에 특수8군단을 남침시킬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날 회의 내용은 보도가 통제됐습니다. 국민들은 남침설에 대해 전혀 알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보를 접했던 정치권과 언론계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계속 학생 시위가 나는데 그 규모나 여러 가지가 보통 때하고 달라요. 사건 사고가 빈발합니다. 무슨 남침한다고 또 야단입니다. 또 결국 그 대통령이 사우디를 가는 사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 이거 결국 사태가 임박했다. 상당히 긴박하게 움직입니다. 저희 당의 김정필 총재도 국회 특위원장한테 김택수 특위원장 아닙니까? 이거 빨리 그 헌법 개헌안을 확정을 해서 여야가 이제 힘을 합해서 정치권이 막을 길이 없다. 이건 국민의 힘으로 막아야 되겠다. 우리가 직선제로 소위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하는데 이 누군가 딴짓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 여야가 뭔가 협조를 해야 되겠다. 사실 그런 식으로 움직였던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은 정치권하고 신군부하고 긴박하게 신경전을 벌이면서 움직였었는데 역시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것은 신군부가 움직여서 결국 5월 17일 날 덮친 거 아닙니까? 임시국무회의에서 남침설이 논의되던 그날 밤 10시 반경 휴전선을 순찰하던 미군이 정체불명의 사람들과 소규모 총격전을 벌였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그 후에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남침의 결정적인 시기가 임박한 듯합니다. 또한 그들은 우리 학생들의 시위를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습니다. Our intelligence team didn't see any such signs, and no unusual movement of the North Korean forces was detected. 북으로부터의 위협은 우리의 정정이 불안할 때 더욱 위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We are ready to defend South Korea under any circumstances. Korea's best defense is a politically complete democratization. 옛날 미국 정부는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성명서에서 이날의 회동 후 위컴 장군이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가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강조하는 것은 집권의 구실인 것 같다. 그 회동이 있던 날 일부 대학의 학생들이 마침내 거리로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생들이 이제 가드로 뛰쳐나가게 된 게 5월 14일부터 실제적으로 뛰쳐나간 건데요. 먼저 그 전 13, 12일 날 상황을 조금 같이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12일 날 저녁 저희들이 방송을 듣던 중에 라디오 뉴스를 듣고 있는 중에 그 뉴스가 갑자기 끊기면서 뉴스가 나가야 될 뉴스가 나가지 않았던 방송 전파를 저희들이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밖에 나가 있던 여러 선배들과 일반 시민들로부터 제보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위험하다. 피하라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침 저희 학생들이 농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농성 학생들을 귀가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날이나 또는 그 다음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이 밝혀졌었고 그에 따라서 학생들로부터 학생회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쫓았다. 이런 그 표현으로서 학생회를 대단히 불신했었고요. 그리고 13일 날은 연대 학생들이 서울 시내로
처음으로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뉴스를 타고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었고 그렇지 않아도 학생들은 가드로 진출하자라고 요구를 하고 있었지만은 저희 학생회 지도부에서는 지금은 때가 이르다, 좀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계속 참자라고 얘기를 해왔던 상황인데 12일과 13일에 그런 상황이 연달아 터지면서 더 이상 학생들을 자제하자고 얘기를 하기가 힘든 상황으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14일 날 서울시내 진출했었고 그리고 그것은 곧바로 그 다음 15일 날에 서울역 진출로도 이어지고 학생들이 드디어 이제 거리로 쏟아지게 되는 5월의 마지막 이제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치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겁니다. 5월 14일 정오를 전후해서 서울시내 각 대학교의 학생들은 교문을 박차고 거리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의 가두 진출 열기는 억누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학생 시위대는 순식간에 경찰 저지선을 뚫고 학교별로 영등포, 청량리, 신촌 로터리 등으로 진출했습니다. 이러한 학생 시위대의 움직임은 순간순간 항공 정찰로 포착되어 계엄 사령부로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외쳤던 구호들 가운데 부정축제 환수하라, 김일성은 오판 말라 등은 보도가 통제됐습니다. 이날 서울역에는 공식 집계로 10만이 넘는 인파가 모여 있었고 남대문 쪽의 시위대는 경찰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화급한 상황 속에서 시위대 가운데 위치한 서울대 스쿨버스 안에서는 학생회장단 임시회의가 열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물러선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우리 역량이 오늘처럼 강하게 결집된 적이 또 있었습니까? 여기서 해산한다는 건 천재 1회 기회를 포기하는 겁니다. 다시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청와대까지 밀어붙입시다. 동의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늘 집회는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합니다. 틈은 줘서는 안 됩니다. 저들은 지금 작전상 후퇴에 있습니다. 역습의 빌미를 줘서는 안 됩니다. 좀 냉정해집시다. 우리가 바라는 민주화는 학생들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밖에 시민들을 보십시오. 우리한테 모두 냉담합니다. 시민들은 정권을 노리는 자들의 언론 정책에 현혹됐기 때문에 우리가 깨우쳐줘야 됩니다. 동의합니다. 시민들이 반응이 미온적이라고 조절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늘 집회로 계엄 철폐라는 우리의 의사는 충분히 전달됐다고 봅니다. 그러니 오늘은 해산을 해서 추위를 지켜봅시다. 무슨 소리입니까? 만약 가차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모일 수 있는 보장이 있습니까? 시위가 한창이던 저녁 6시경 학생들과 전경 사이에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던 남대문 앞에서 버스가 탈취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청년이 운전기사를 끌어내리고 버스를 운전해서 전경대를 덮쳐버렸고 마침내 전경 한 명이 사망하고 맙니다. 학생과 시민들은 경악하고 당황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 다시 도쿄 호텔로 차를 밖으로 올렸어요. 밖으로 뒤로 올려가지고 그 차를 그때만 해도 비상구가 이쪽에 그 비상구가 달려있던 차예요. 네. 버스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발을 브레이크 이렇게 발을 올려놓고 문을 탁 열어놓고
밖으로 올라와서 가놓고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기 막 보니까 그 신호등하고 가로등이 막 그 뒷면으로 부닥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 차가 이제 박살 났었죠. 뭐 근데 그 당시 보면 뭐 운전이나 능률을 봐서는 뭐 학생은 그런 그 일종의 그 버스를 자재로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춘 대학생들이 있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갔죠. 네. 지금 각 대학 학우들이 서로 섞여서 전혀 통제가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공으로 나간다는 건 결국 엄청난 불상사만 처리하게 됩니다. 무모한 희생으로 길바닥에 피를 뿌려야 되겠습니까? 저들은 지금 정권 야욕엔 눈이 멀었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포악해도 우리 10만 학우를 어쩔 수는 없을 겁니다. 흔들려선 안 됩니다. 언제 다시 오늘 같은 날을 기약하겠습니까? 힘을 냅시다. 여러분, 내가 좀 전에 내무장관과 통화를 했어요. 장관 말이 여러분들 학교로 되돌아가면 체포하지 않겠답니다. 퇴계로와 종로만을 피해가면 아무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벌써 사상자가 생겨났어요. 애꿎은 젊은이 하나가 비명에 갔습니다. 국민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 이만 자중들 하고 돌아갑시다. 여러분, 이미 군부대가 흑초운동장과 광화문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야밤에 군대와 충돌하게 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오늘 비조직적으로 모였는데도 10만이 넘었습니다. 며칠 기다려 조직적으로 동원하다 보면 그 수는 엄청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다시 모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신군부는 잠실운동장과 효창운동장으로 병력을 이동시키는 등 진압부대를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10만이 넘는 인파가 운집했던 서울역 광장으로부터 시위대가 철수하기 시작했고 이를 가리켜 뒷날 5.15 서울역 회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서울역에서 학생들이 돌아서지 않고 그대로 버텼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역사적인 가정에 대해서는 제가 뭐 함부로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가정일 따름이군요. 그러나 제가 지금도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의 힘을 조금 과신을 했다. 너무 많이 일방적으로 생각을 했었고 그 반면에 학생들의 상대방 당시 가장 위협적인 세력이었던 군부의 힘이나 군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라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주도 면밀하게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지금도 회한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역시 저는 철수를 안 하는 게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최선을 좀 더 다할 수 있었다. 무언가 다할 수 있었다. 국민들한테 호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쉽게 결정했다. 이런 거 하나 있을 수 있겠고요. 다른 하나는 아마 그때 상황이 매우 복잡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헛정보들, 거짓 정보들이 많았습니다. 확인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역공을 취하는 이런 그 정보들이 많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런 것들의 영향을 좀 받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이후에 그 5월 18일 강제에서 참 비극적인 5.18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와 관련시켜 놓고 볼 때도 좀 최선을 다하지 못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다만 제가 지금 여기서 좀 고려하고 싶은 것은 당시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상황을 전반적으로 읽을 이런 정세 분석 능력이 좀 부족했고 특히 제도 정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의미 있고 어떤 긍정적인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했었고 아예 눈감아 버렸다 이런 것들은 조금 저희가 좀 비판받아야 할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80년 5월 15일에 소위 서울역 회군은 서울의 봄의 분기점이었습니다. 10만에 달하는 시위대가 서울 한복판에 모였던 것은 4.19 이후 처음 있는 사건으로 정치권, 신군부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날 학생들은 일주일 뒤인 5월 22일까지 계엄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다시 모일 것을 결의한 뒤 이른바 서울역 회군을 결정합니다. 이후 학생운동은 소강상태에 들어갑니다. 정치권에서는 비상계엄 해제를 논의할 임시국회가 5월 20일에 열릴 예정이었고 여기에 학생들이 5월 22일까지 계엄 해제를 못 받고 나서자 신군부는 무언가 상황의 급박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급해지기는 정치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규모의 학생 집회가 군이 나올 수 있는 빌미를 주지 않을까 하고 크게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치권의 행보 또한 빨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위가 절정에 달했던 5월 15일 신현학 국무총리는 사회가 안정돼야 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정치 일정 중 단축할 수 있는 것은 단축하도록 하겠다고 밝힙니다. 한편 김영삼, 김대중, 양김 씨는 5월 16일 동교동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비상계엄의 즉시 해제와 언론 자유를 보장할 것 등 6개항의 시국수습 방안을 제시하면서 학생들이 질서와 평화를 유지해 주도록 호소했습니다. 당시 미국 대사관 대사였던 그라이스턴 씨가 동교동을 찾아와서 학생들의 데모 자제 촉구를 위해서 김대중 선생님께 협조협사하는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선생님께서는 쾌히 승낙을 하고 모든 신문을 통해서 학생들에 대한 데모 자제 촉구를 권유했었습니다. 그 후에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가 찾아와서 김대중 선생님께 학생들 데모 자제를 위한 선생님의 의견을 신문에 싣고 싶은데 써주십시오 하는 그 부탁을 해서 김대중 선생님께서 써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과연 신문에 게재될 것인가 하는 우구심을 표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자는 아니 자제를 한다는데 신문에 내지 못하겠습니까? 그 염려 마십시오 하고 돌아갔으나 계엄 당국의 검열에 의해서 그 신문이 결국 무산되어버렸습니다. 이 무렵 6개월 이상 지속된 계엄하의 보도 검열에 대해 기자들도 마침내 항의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5월 16일 기자협회는 20일 0시를 기해 보도 검열을 거부하기로 결의합니다. 또한 5월 20일 열릴 임시국회에서는 비상계엄 해제 결의가 논의될 예정이었습니다. 5월 16일 밤 최규하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는 예정을 하루 앞당긴 것이었습니다. 김포항에서 청와대로 도착하자마자 최 대통령은 심야 대책회의를 주재합니다. 오후 11시부터 12시까지 청와대에서 대책회의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증인은 거기에 참석했죠? 그렇습니다. 누구누구 참석했습니까? 중요한 일을 인원하는 안보관계 장관들은 다 참석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현아, 김종환, 주영복, 전두환 씨도 참석했죠? 보안사령관으로서?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계엄사령관도 참석을 했고요? 네. 바로 그날 회의에서 계엄 확대 조치의 필요성을 서로 논의했죠? 네. 어떤 경로로 회의가 소집된 겁니까? 외부로부터 요청입니다. 의제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학생 소유가 극에 달해 어떤 조처를 내리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위기 상황을 수습하려면 국회를 해산해야 합니다. 국회를 해산하면 대체할 비상기구가 필요하고 그러자면 지역계엄을 전국계엄으로 확대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국회를 해산합니까? 그건 위헌입니다. 역사 앞에 큰 죄가 됩니다. 다만 국내 사정을 감안할 때 계엄 업무에 관해서는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한 의견 고맙습니다. 계엄 확대 문제만 다루도록 하죠. 이봐, 삼군 총장 들어오라고 해. 이 회의에 전두환 중앙정보부장 겸 보안사령관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회의의 의제는 보안사 권정달 대령이 주영복 국방장관에게 전달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군단장급 이상 44명의 군 수뇌부 인사들이 모인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열립니다. 더 이상 기다리다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때를 놓치게 됩니다. 북괴의 도발을 대비해야 될 현 시점에서 뭔가 어떤 조처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그 대안을 우리가 제시하여 국무회의에 올려 대통령의 재가를 얻은 후 시행코자 합니다. 현재 시국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이런 사태가 계속되면 어떤 정권도 수습하기 곤란합니다. 군이 수습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야기될까 봐 우려됩니다. 참을 대로 참았고 정부 전복이나 좌경화, 경제 면에서 국민들이 못 살겠다고 하는 이때 계엄을 풀었다가는 어떤 꼴이 될 것인가는 뻔합니다. 전국 비상계엄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계엄 확대를 해야 합니다. 확대를 하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합법적으로 해야 합니다. 정치적 풍토를 쇄신할 방법도 찾아봐야겠습니다. 기존의 문제 인물들은 완전히 제거돼야 한다는 것이 이 시점에서 요망되는 것입니다. 국민적 합의가 없이 군이 개입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회의 방식도 문제가 있습니다. 미리 결정해놓고 하는 회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민이 원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표현합니까? 각자의 소신과 정세를 어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군부가 정치에 관여 안 함으로써 사회 안정이 된다면 즉시 해제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대로 가다간 하루아침에 경제는 무너집니다. 어떠한 일이 다가와도 달갑게 받아들일 것을 각오하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국민이 원하는데 정부의 힘이 부족하면 군이 도와드려야 합니다. 정치는 완전히 불신입니다. 이렇게 나가면 정당은 없습니다. 학원은 무정부주의입니다. 기업인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생존과 안정, 국민이 바라는 민주역량 비축의 장애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부정부패의 척결과 난국 수습을 위해 우리 군이 이바지할 것을 건의합니다.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개엄엔 추후의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요약하면 현 정세 하에서 전국 비상계엄 선포 건의로 봅니다. 이것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렵니다. 보안에 유의해 주십시오. 결의서를 준비했습니다. 각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당시의 상황은 절대로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저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국방장관이 회의를 주최하면서 지휘관들에게 일일이 지명을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지휘관은 찬성을 하는 발언도 했고 어떤 지휘관은 어물어물 넘어가는 사람도 있었고 저는 아마 한 서너 너덟 번째 제가 자진해서 일어났습니다. 비상계엄령이 전국에 확대가 된다고 하면은 12.12 주도 세력들이
완전히 정권을 장악하기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같은 날 저녁 전국 59개 대학의 학생 대표들은 이화여대에 모여 시위의 평가와 향후 투쟁 일정을 논의하고 비상겸 해제 시한을 22일로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개회되는 시점까지 시위를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토의가 2시간가량 진행될 무렵 그동안 전혀 학생 대표들에게 손을 대지 않던 신군부의 태도가 돌연 바뀌면서 경찰 병력이 이화여대를 덮쳐 학생 대표들을 연행해 갔습니다. 예비 검속이 시작된 것입니다. 정치권과 언론계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그제서야 정변의 서곡이 울리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5월 17일 날,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그런 거사를 하는 그날이었는데 그날은 외부로부터도 우리 김영삼 총재에게 지금 소위 신군부가 오늘 밤 내로 결연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김영삼 총재도 신변이 들어오니까 피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익명의 전화부터 시작해서 또 기자들도 그런 정보가 있다라고 해서 당시 참모들 일부는 김 총재에게 피신을 권유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총재는 단호히 이것을 거부했었죠. 사실 군부가 폭력으로 불법적으로 그런 일을 저지를 때 정치권으로서는 정말 거기에 대응해서 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은 사실상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9시경 중앙청에는 국무위원들이 무슨 안건을 심의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임시 국무회의 소집 연락을 받고 회의실로 모였습니다. 9시 42분 신현학 국무총리는 제42회 임시 국무회의의 개회를 선언하고 국방부에서 제출한 비상계엄 확대 선포안을 별다른 토의 없이 단 8분 만에 의결합니다. 당시 지역계엄으로 있던 계엄을 전국 비상계엄으로 확대한다는 의미는 내각의 행정권을 무력화시키는 큰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증언하셨죠?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큰 행위, 이거를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도 그리고 제2인자인 정인도 모르는 사이에 군에서 일방적으로 의결을 해가지고 올라와서 국무회의가 열리기 서너 시간 전에 처음으로 보고를 받고 그대로 국무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것은 그런 건의를 받고도 국무총리가 지금부터라도 좋으니 내 힘으로 내가 완전히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 내가 자신이 있으니 너희는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확고부동하게 말할 수 있다면은 내가 그렇게 막았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 시점에서는 벌써 내가 그것을 관리해낼 자신이 없다 그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 때문에 내 자신이 행정권에서조차 제외되는 것을 알면서도 수락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좋아요. 그날 국무회의장에 많은 경비병들이 복도에까지 늘어서 있었죠. 착검을 한 채. 착검은 안 봤습니다. 그건 못 봤습니까? 예. 전화선이 완전히 절단돼 있었죠, 외부와? 총은 가지고 서 있었습니다. 전화선 절단하고 안 하고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까? 나중에 그런 얘기하는 사람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앙청 안뜰에는 이제 탱크가 몇 대씩 이렇게 포진했습니다. 있으면서 이제 마침 그게 아침 식사 시간이었었기 때문에
사병들이 이제 반합을 들고 배식을 받느라고 이리저리 거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중앙청 안으로 들어갔죠. 청사 안으로 들어가서 기자실이 당시 그 1층이었는데 기자실에 들어갔더니 전화기고 책상이고 전부 뒤집어지고 깨어지고 뭐 그냥 박살이 났어요. 그러니까 당시 그 각 언론사마다 이제 그 직통 전화가 가설되어 있었는데 그 직통 전화가 전부 박살이 났으니까 전화를 통화할 수 없는 거예요.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 조치는 형식상으로는 제주도를 계엄 대상 지역으로 넣느냐 빼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계엄 지휘 계통이 뒤바뀌는 엄청난 조치였습니다. 5월 18일 아침, 마침내 서울의 봄은 끝나고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80년 5월 17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발의, 비상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발표된 계엄 확대 조치는 사실상 군부가 정치 전면에 나섰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체의 정치 활동이 금지됐습니다. 많은 정치인과 재야 인사들이 검거, 구속됐고 혹은 가택연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는 헌법에 규정된 국회 통고 절차를 밟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회 개원을 무력으로 봉쇄함으로써 훗날 그 자체가 위헌이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났고 신군부는 이를 제압하면서 국보위 설치 등의 단계를 거쳐 제5공화국을 탄생시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79년 12.12 이후 80년 5.17까지를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가장 긴 쿠데타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올바른 정보가 차단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를 알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흘러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당시의 국민들이 정부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만 있었다면 역사는 또 다르게 전개됐을지도 모릅니다. 이른바 서울의 봄이라고 불리워진 이 시기를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올바른 정보의 유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 올바른 정보의 유통, 다시 말해서 언론의 자유가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다는 해묵은 교훈과 새로 만나면서 다큐멘터리 극장 서울의 봄 2부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